가늘고 옥처럼 아름다운 손. 섬섬옥수는 바로 이 손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다양한 광고는 물론 내노라 하는 한국 남자 스타들의 손모델 대여 장무환. 오늘도 손으로 연기하는 남자. 아름다운 손의 소유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 손모델을 하고 있는 장무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남자 손 전문 모델 장무환 씨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강남 한 빌딩에 있는 촬영 스튜디오. 사실 요즘 너무 바쁜 시기라 조금 만나기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홈카페 레퍼런스 촬영일입니다. 바닥 조금만 더. 오, 손 모델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군요. 아니, 어쩌면 손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니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와! 완벽한 거 나왔죠. 저 투명한 느낌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촬영 콘셉트에 따라 손 하나의 감정을 담아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손 모델인데요. 이렇게 잡는 모양이 좀 다양한 걸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차피 이렇게 많이 뭐 소품이 많이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해봤자 요거 그냥 하나의 배경일 거 이렇게 그냥. 근데 그것도, 되게 심플하게.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원래 그릇이나 뭐 홈카페 같은 거 촬영할 때는 여자 손모델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뭐 집에서 만드는 요리나 카페 음식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 손모델을 활용한 이제 카페나 홈웨어 같은 거 촬영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한 씨 뒷모습이 남다른데 패션 모델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구만요. 그 손 모양에서 왔다 갔다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사선으로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더 왔다 갔다. 네, 네. 계속 왔다 갔다 해볼게요. 오케이. 끝. 옆으로. 근처에 그냥 손만 이렇게 있는 거? 네. 아휴. 그나저나 예쁜 손을 관리하려면 어려움이 많겠어요. 조명이 이게 아닌데. 근데. 목이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 목이 물리면 이제 상처는 어떻게든 그냥 가리면 되는데 목이는 부어 올라와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촬영 전날 물린 거예요, 하필.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이제 저녁에 잘 때 목이 있다 싶으면은 진짜 새벽에 자다가도 갑자기 벌떡 깨서 무조건 잡을 때까지 잠 못 자고 다 잡고 자야 돼요. 뭐 손모델 이렇게 하시는 건데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제 옷에 따라서 무드랑 촬영 분위기까지 다 바뀌니까 여기 몸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제 이렇게 손 끝에 걸리는 옷에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니까 뭐 지금은 포근한 느낌이 필요하다고 해서 니트로 갈아입는 그런 중이에요. 손만 촬영한다고 해서 옷은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었군요. 촬영 콘셉트에 따라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때그때 변신해줘야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포즈를 잡아야 하니 앉았다, 일어섰다를 여러 번. 완벽했으면 좋겠어. 난 지금 좋아. 힘이 안 들어. 요거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 괜찮은 거야? 저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그래서 더 내리진 않아도 되고 괜찮아요. 개수는 너무 많아서 딱히 세보진 않았고요. BTS 분들 손 대역 같은 것도 해봤고 이정재님, 박서준님, 뭐 연예인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딱히 막 누구누구라고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퀴즈 제품은 짜먹는 타입이네요. 높은 흡수율.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저 손? 맛있게 짜먹는 사과 맛이네요. 저 광고도요? 진짜 유명한 광고인데? 이게 바로 무한 씨 손이라는 거죠? 몸 더 이렇게 씻어주고. 자, 이번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컷을 연출해 봅니다. 이거 되게 그 실리콘으로 만든 모델 같지 않아요? 그 인형? 손도 연기도 완벽한 이 남자.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원래 모델 일을 할 때 그 시계 브랜드 측에서 손모델 구한다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처음엔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되게 손 괜찮다고 되게 많이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냐 이래서 고민 좀 하다가 여기저기 막 넣어봤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직업으로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시작한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의상 디자인을 전공한 모한 씨는 졸업 후 패션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손 전문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톱 좀만 더 보일게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우와, 손 너무 예뻐. 무한님, 어머니 손도 이렇게 예뻐요? 누구 닮아 이렇게 예뻐요? 잘 모르겠네. 손님들은 고생을 하셔갖고 지금 손이 옛날 손을 이제 모르니까. 아, 진짜요? 이게 난 제일 좋은 거. 드디어 오늘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힘주는 느낌이 가능할까요? 무한 씨가 패션 모델 활동할 때부터 같이 일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손 모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척하면 착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양념을 추구한다고 하죠. 저희가 원했던 게 A라고 하면 장무한님 같은 경우에는 A 다시다시를 더 선보여 주시는 편이라서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원했던 퀄리티보다 훨씬 하이 퀄리티를 잘 뽑아내시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거 저는 이게 A컷이고 아까 그거가 A컷이고 그 후반에 저거 오다가 지금 이렇게 찍힌 것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손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 꼭 사고 싶게 만들자. 전 너무 좋아요. 이거 만족스러워요. 오케이. 오케이 컷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무아 씨가 찾아간 곳은 집 근처의 네일샵입니다. 평소 손 관리는 집에서 혼자 알아서 하는 편인데요. 촬영이 많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이렇게 네일샵을 찾아 간단한 관리를 받으며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손 전문 모델로 일하기 때문에 관리는 필수인 거죠. 양파 가지고 폐 섞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이거 집에서 다 관리하는데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좀 여러 제품 발라시는 것보다 저는 사실 바세린을 제일 추천 많이 해드리거든요. 보습면에서는 바세린 마른 게 없어요. 바세린은 충분히 바르고 이제 핸들링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닐장갑이나 이런 거 끼고 난 다음에 핫타월을 위에다 이렇게 덮어 씌우세요. 그러면 이제 열이 흡수되면서 흡수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확실히 틀리긴 해요. 여자 손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여자 손이라 그래서 다 이쁘진 않거든요. 마디가 굳거나 뭐 건조하거나 뭐 되게 모양도 안 이쁘고 그런데 너무 이쁘신데요? 피부도 하시고 타고난 하얀 피부와 조금은 마른 듯한 손. 어머님이 누구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셨대요? 얇고 긴 손가락은 누가 봐도 모델. 전문가의 관리는 필수 같은데 네일샵은 자주 오세요? 처음에는 되게 민망했죠. 막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때 같은 느낌이라서 처음에 진짜 민망했어요. 괜히 혼자 막 부끄러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적응돼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게 민망하진 않아요. 네, 끝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부러우면 치는 건데 졌네, 졌어. 간만에 관리 받으니까 엄청 좋네요. 키우시죠? 네, 너무 깔끔해요. 늦은 오후, 무한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쁜 하루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무한 씨가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바로 화장실인데요. 외출 후에 그는 꼼꼼하게 손을 씻습니다. 모델의 손은 소중해. 씻을 때도 상처 나면 안 되니까 살살. 아무래도 위생도 위생인데 보습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들이는 편이라서 오자마자 바로바로 손 씻고 있어요. 타고난 키와 몸무게에 타고난 가늘고 긴 손가락까지 그에게 모델은 천직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그때도 엄청 좋았는데 지금이 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요?
벌이 부분도 굉장히 그렇고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를 찾는 곳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적합한 직업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모델로 런웨이를 걸을 때의 짜릿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지만 흔치 않은 남성 손 전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도 너무 만족한다고 합니다. 저녁때가 되자 무한씨가 냉장고에서 채소 몇 가지를 꺼내옵니다. 깨끗하게 씻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오늘 메뉴 뭔가요? 아니요, 요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손 모델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기가 필요할 때 있는데 이런 거는 이번에 들어온 거는 이제 음식 칼 써는 장면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이제 재료 만져도 보고 칼 써는 방법도 조금 연구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촬영 장비까지 완벽하게 세팅하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촬영을 하는 것이 최상의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길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봅니다. 오, 그런데 칼질 솜씨가 웬만한 주부 저리 가라네요.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보고 칼질 어떻게 해야 더 이쁘게 나오는지도 한 번씩 체크해보려고 이렇게 찍어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무한 씨가 책상에 앉아 수첩 하나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펜까지. 아, 어떤 연습인지 알겠다. 펜 잡는 연습? 아닌가? 그가 요즘 한참 연습 중이라는 펭글씨 쓰기. 연습할 것이 이리도 많다니요. 요즘은 점점 일 많아지면서 찾는 데도 많아지다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 더 내가 했을 때 좋은 모습 보여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것저것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손 전문 모델은 단순히 보여지는 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도전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모환 씨. 아무래도 손 모델 자체도 수명이 엄청 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튜브 활동도 좀 활발하게 하고 그래서 한국 최고의 손모델을 넘어서 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손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그 즐거움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손 전문 모델 장모한 씨.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당신의 손을 만나길 기대합니다.